저희는 많은 분들이 무선마우스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무선마우스 선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유선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물론 박시 마우스 사용자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유선마우스 사용자에게 케이블의 저항감을 줄이고 더 나아가 보다 나은 사용 경험과 개선된 새로운 선택 옵션을 제공하려 합니다. 과거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마우스를 끌어당길 때 생기는 스프링의 진동을 싫어한다는 점과 컨트롤에 영향을 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FPS 장르의 게임에서는 마우스를 매우 빠르고 넓은 범위로 움직여야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케이블을 길게 빼내어 사용합니다. 하지만 너무 긴 케이블은 마우스 패드와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번지대의 각도를 높게 조절했으며 케이블이 마우스 패드에 쉽게 마찰되지 않습니다. 또한 힌지를 추가하여 격렬한 움직임에도 진동감이 덜하고 스프링의 길이와 경도를 조정하여 힌지의 부드러움의 정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격렬한 움직임에도 안정적인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더 비싸더라도 베이스를 더 무겁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번지대의 목표는 유선 마우스를 사용하여도 무선 마우스의 느낌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이며 저희가 과거에 디자인한 제품과의 차이는 보다 적은 케이블 끌림과 더 안정적인 베이스입니다. 현재까지 내부 테스트 결과는 만족하지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박스의 새로운 번지대는 2023년 1월 출시 예정이며 새로운 소식이 있는 경우 여러분께 계속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